결별 지하련. 어젯밤 좀 치각거린 일도 있고 해서 그랬든지 아무튼 일부러 달게 자는 새벽잠을 깨울 멋도 없어 남편은 그냥 새벽차로 일찌감치 관평을 나가기로 했던 것이다. 형애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어젯밤 다툰 일이다. 하긴 어젯밤만 해도 7원 관평은 몸소 가봐야 하겠다는 둥 무슨 이 사회가 어떠니 협의회가 어떠니 하고 길게 늘어놓은 남편의 이야기가 그저 좀 지리했을 뿐 별것 없었다면 그도 모르겠는데 어쩐지 그게 꼭 이러니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는 것처럼 대뜸 비위에 와서 걸리고 보니 형애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자연 주고받는 말이란 것이 기껏 나무 일에 분주한 건 모욕이래요. 나무 일이라니 왜 결국 내 일이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이렇게 되고 보니 딴 집으로만 났을 뿐 아직 한 집안일 뿐 아니라 큰 댁에서 둘째 아들을 더 힘있는 판이고 보니 하긴 남편의 말대로 짜잔 그렇기도 한 것이 형애로선 더 노골스럽게 된 판에다가 여자가 아무리 영리해도 바깥일을 이해 못함 그건 좀 곤란해 하고 짐짓 딴 대리에서 거드름을 부리는 것은 더 견디어낼 수가 없어서 이래서 결국 형의 편이 관둡시다 관둬요 하고 덮어버리게 된 이것이 어젯밤 사건의 전부고 그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런 따위의 하잘것없는 말을 주고받는 것뿐으로 그저 그만이어도 좋고 또 남편이 이따금 이런 데서 그 소위 거드름을 부려봐도 그리 죄될 것 없는 이를테면 아내의 단순한 트집이어서도 좋을 경우에 형에는 곧잘 정말 화를 내는 것이 병이라면 병이다. 더구나 형으로선 암만 생각해봐야 조금 더 다정한 소치에서가 아닌데도 노상 정부더리는 제가 도맡아 놓고 하게 되는 결과가 노여울 뿐 아니라 항상 사태를 그렇게만 이끄는 남편의 소행이 더할 수 없이 능청맞고 괘씸할 정도다. 간밤에도 물론 이래서 잠이 든 것이지만 막상 아침에 깨고 보니 결국 또 손해본 사람은 저뿐이다. 지금쯤 분주히 관평을 하고 있을 남편에게 비해서 이렇게 오두만이 누워 천장 갈비만 헤이고 어젯밤 일을 되풀이하는 제가 너무 호젓해 해서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일찍 일어났댔자 별로 할 일도 없고 또 일찍 일어나기도 싫어서 그냥 멍충이 누워 있으려니 어디난 거미줄 한나불이 천장 복판에서 그네질을 한다. 형에는 어쩐지 그곳에 몹시 마음이 쓰이려고 해서 일어나 그걸 떼버릴까 생각하는 참인데 여잔 왜 관평을 하려 다니지 않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 때문에 문득 실수하려던 마음 한귀퉁이에서 벼랑간 야단이 난다. 극간일 하고 발칵 하는 것이다. 다음 순간 형에는 웬일일까? 내가 이렇게 비위를 잘 상우게 되는 것은 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제법 맹랑한 생각이다. 하지만 그로서는 또 뭘 그렇게 치우쳐 다잡아 볼 것 없이 그저 남편을 사랑한다고 밖엔 도리가 없는 것이 이러지 않고는 사실 일이 너무 거창해서인지도 모른다. 정말 이래서 그는 그저 인망이 높다는 남편의 조우디 조합에는 그 눈자이가 가끔 비위를 상해줄 뿐이라고 생각해버리는지도 모른다. 뭘 별로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저 이러쿵 저러쿵 누워있으려니 아주머니 운말댁에서 놀러오시라요. 심부름하는 아이가 말을 전한다. 형에는 얼른 이불을 걷딛고 일어났다. 운말댁이라면 그저께 정희 혼인이 있은 집이고 정희는 먼촌 시누이라기보다 더 많이 여학교 때부터 절친한 동무다. 제 바람에 가볼 주제는 없었지만 아무튼 꽤 궁금하던 판이라 불이 났게 세수를 한 후 그는 서울 신랑 그 걸패 좋다는 청년을 함부로 머릿속에 넣어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조심껴 화장을 했다. 저녁에 아저씨가 오셔도 운말댁에 갔다고 여쭙고 집안 비이지 말어라. 형에는 문 밖을 나섰다. 너무 마음써 치장한 때문인지 언제라도 입을 수 있는 흰 반호장 저고리에 옥색 치마가 쨍한 가을 볕살에 눈이 부신다.
어째 횟박을 쓴 것처럼 분이 너무 많이 발린 것도 같고 입술이 주홍처럼 붉은 것도 같아서 뒤뚝뒤뚝 얼얼한 판인데 아이가 새댁 나들이 가나베 잔치집에 가요? 하고 마을집 노인이 인사를 한다. 네. 하고 그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려니 어쩐 일로 그 노인이 꼭 얼굴만 보는 것인지 그는 귀밑이 화끈하다. 망할 노인네. 속으로 무슨 흉을 잡으려고. 형에는 괜히 이런 당찮은 소갈치를 부리고 역부로 얼굴을 쳐들다시피 하고는 황황히 큰 길을 나섰다. 큰 길 옆 음식점 앞에선 무던히 키가 적고 다부지게 생긴 엿장사가 어느 우대 사투리론지 옆판을 치며 얼사녕을 빼고 있다. 그 옆에 우물우탄 애들, 손자를 앞센 노인, 뒷짐을 지고 괜히 주춤거리는 얼주정꾼. 이렇게 숱한 사람이 서 있었다. 암만 생각해봐도 어쨌든 그 앞을 지나칠 용기가 없을 상 싶어서 형에는 숫째 뒤돌쳐서 좁은 길을 잡았다. 좁은 길로 가면 학교 뒤 긴 담을 돌아서도 논두길로 큰 길 두 배나 가야 하고 그보다도 길이 험해서 애써서 보투 신은 보선발에 흑알이 들어가면 낭패다. 그는 뉘 집 사립가인지 죄 없이 하늘거리는 몹시 노란 빛깔을 한 채송화 포기를 일부러 잘근 밟으며 짜증을 냈지만 아무튼 굳이 이 길을 잡은 그 사람 됨됨을 비록 스스로 자조한다 친데도 영 갈 수 없었던 것은 의연 갈 수 없었던 것으로 어찌 할 수는 없다. 형애가 좁은 길을 거진 다 빠져나려고 했을 때다. 마침 고 삼가람길에서 그런 공교롭게도 명순이와 마주쳤다. 명순이는 몹시 호사를 하고 사내 아이도 그 남편도 이 지방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값진 옷들인 상 싶다.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나 온천에 좀 가. 대답하는 명순이는 밝고 다정한 얼굴을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인차 해졌다. 학교 뒤 긴 담을 돌아 나오려니 저런 게 행복이라는 걸까? 하는 야릇한 생각에 썬 듯 걸린다. 생각하면 형에는 전부터 명순이 같은 애들이 그리 좋지 않은 폭이다. 명순이만 두고 말해도 처음 시집 갈 땐 그렇게 중내 산에 싫다던 아이가 시집 간 지 얼마가 못 되어서 혹 동무들이 찾아가도 조금 더 탐탁해 하지 않는 대신 날로 살림 잘한다는 소문이 높아가는 것부터가 싫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개개 두고 볼라치면 학교 때 공부 못하고 빙충맞게 굴던 군들이 시집가선 곧잘 착한 말 듣고 잘 사는 것이 참 이상하고 알 수 없는 속내이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걸 부럽게 여길 맘보다는 일종 멸시하고 싶은 생각이 더 컸던 상 싶다. 하지만 웬일로 이제 이렇게 긴 담을 끼고 호젓이 생각하노라니 그 귀엽고 고운 생각을 다목다목 지녔던 죽은 숙희라든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은 진남포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지순이라든가 또 개봉이나 이제 형의 저 같은 사람보다도 명순이 같은 애들이 훨씬 대견하고 그저 그만이면 그만으로 어째 훌륭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음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지순이는 뭘 하고 있을까? 무슨 바인가 찻집에 있다는 소문이 정말이라면 그건 명순이처럼 곧 남편이 좋아지지 않는 죄고 음악이 취미라고 해서 추궁기판을 무수히 사들이고 오켄지 뭔지 하는 데서 가수들이 오는 날이면 숱한 돈을 유리값으로 없애곤 하든 그 남편을 끝내 싫어한 죄일까 하고 생각해본다. 그러나 어쩐지 이런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보다 몇 배 더한 이상한 노여움을 어찌할 수가 없다. 발 아래 폭삭폭삭 밟히는 흙알을 한 줌 쥐어 누구의 얼굴에고 팩 끼얹고는 그저 돌쳐서고 싶은 야릇한 분만이다. 마침 성호천이란 냇물을 끼고 내리걸으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패받듯 숱한 말을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인지 한참 중얼대고 나니까 어째 마음이 허쩍한 것이 이상하게 쓸쓸한 정이 든다. 쟁평하니 남실거리는 여울물이 보였으나 그는 조그마한 돌멩이로 파문을 긋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저 휘청휘청 걸었다. 어디난 대사를 치른 마당이라고 새끼 나부랭이, 조이 조각,
떡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어수선히 널렸는데도 그게 상가나 무슨 불길한 마당과는 달라서 어쩐지 풍성풍성하고 훈훈한 김이 어디서 오고 당홍치마를 입은 신부나 귀밑이 파르란 신랑이 꼭 나타날 것만 같아서 짐짓 대청 앞을 피하고 샘문으로 해서 정희가 거처하는 방 쪽으로 가만가만히 가려니까 아니나 다르랴 정희가 뛰어나온다. 요런 깍쟁이 그렇게 새침일 뛴담. 그래 모시러 보내지 않았으면 안 올 뻔했지? 정희는 야속하다는 듯이 눈을 홀긴다. 형에는 정희 태도가 하도 신부답지 않다기보다도 너무 전날 그대로여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고아보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또 한편 이상한 감을 주기도 해서 어쩐지 얼굴이 달았다. 형이가 정희에게 이끌려 마루로 올라서려니 여지껏 아랫목에 앉았던 두 사람의 수작을 보고 있던 퍽 해맑게 생긴 사나이가 밖으로 나온다. 형이는 속으로 저게 뭐니 뭐니 하는 이 집 사위로구나 했다. 정희는 그저 얼떨떨해 있는 형이에게 자리를 권할래 이 얘기를 건넬래 뭘 또 차려오게 하고 한참 부산하다. 예, 덥단다. 내가 왜 시집 왔니? 아랫목으로만 밀게. 형에는 도무지 적당한 말이 없어 곤란하던 차라 아랫목으로 앉힌 것을 다행으로 아무렇게나 말한 것인데 너 시집 좀 와보렴 하고 정희가 말을 바꿔보니 영문 없이 또 귀밑이 확확하다. 하긴 정희의 이런 말버릇이 이제 처음도 아닌 게고 또 뭘 이대도록 무안을 탈 것도 없지만 어쩐지 그는 왼편 바람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그랬는데 하필 그곳엔 채취가 풍기도록 고대 벗어 건 것만 같은 넥타이가 끼어진 와이셔츠며 양복이 걸려있어 여지껏 정희가 처녀였다는 사실과 이상하게 엉클어져 그는 또 한 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얼마나 즐거우냐? 그는 급기야 애꿎은 정희를 놀리고만 셈이다. 너 1억이냐? 하는 듯이 정희는 고 초랑초랑한 눈으로 장난꾼인처럼 잠깐 형애를 쳐다봤으나 인차 무슨 마음으론지 예, 너 서울 가서 살자느련? 하고 생글생글 웃으며 묻는 것이다. 너희 서울엘 내가 못하러 언젠가 왜 너희 신랑 서울로 취직된다더니 그거 정말이냐? 정희는 제 말을 계속한다. 쉬 갈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이 혼자 가게 될 거다. 건 또 무슨 잠이람? 그래, 너희 신랑이 혼자 가서 있겠다든? 그럼 넌 혼자 가질 못해서 가려는 게로구나. 요런, 내가 내 이야기를 했어. 내가 간댔어? 하고 정희가 대바질이다. 결국 형애가, 예, 관둬라. 듣기 싫다. 하고 말을 끊었지만 그는 정희와 오래도록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수록 어쩐지 마음이 수수하다. 정희의 잉어처럼 싱싱한 청춘이 말과 동작으로 되어 눌리는 것처럼 설사 그게 주책 없이 뵌다고 한데도 아무튼 이상한 힘으로 압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형애가 한동안 그저 흥을 잃고 앉았으려니 너 내가 시집 간다니까 처음 생각이 어떻디? 하고 정희가 말을 건다. 어떻긴 뭐가 어때? 그저 가나보다 했지. 어떤 사람에게로 가나 했지? 그래, 어떤 사람에게로 갔단 말이냐? 이래서 정희는 처음 그이와 알게 되던 이야기, 연애를 하던 이야기, 결혼하기까지의 실로 숱한 이야기를 들려준 셈이다. 형에는 정희가 은연 중에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은 의례 의지가 강하고 이상이 높다는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그야 좋은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게 가장 이상일진 몰라도 연애라고 다 좋을 수야 있나 하고 자칫하면 불쾌해지려는 감정을 자그시 경험하면서도 웬일인지 또 한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학교를 마치던 해 정희와 도망갈 약속을 어기던 일 별로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 것을 어머니가 몇 번 타이른다고 그냥 시집갈 궁리를 하던 일 생각하면 아무리 제가 한 일이라도 모두 지랄 같다. 그는 역부러 사과 한쪽을 짚고 너 언제 시댁으로 가니? 해서 생각을 돌리려고 한다. 아직 잘 몰라. 정희는 왼통으로 있는 사과를 짚는다. 나 안 먹는다. 목이 마른 것 같아서. 그럼 식혜 가져오랴?
아니, 대체나 아인 까다롭기도 해. 까다롭긴 내가 까다롭지 뭐. 내가 뭐가 까다로워? 여태 골랐으니 말이다. 못된 것 같으니라고 어디서 말재주만 뱄어? 형에는 조금도 마음이 있어 계획한 말도 아니면서 정히 말만 따나 결국 말재주로 놀려주게 된 것이 우습고 또 어째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해서 다시 뭐라고 말을 건네려는데 벼랑간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난다. 그 술상 하나 내오소. 언, 아니, 서울사위를 보면 다 이른가? 그 서울사위 이리 좀 나오게 그려. 내 좀 보세 그려. 하고 정의 끝에 당숙이란 양반이 술이 거울거울해서는 익사를 부리는 판이다. 이 통에 정의가 듣다가 혹 신랑이 노여할 말이나 하지 않을까 마음이 켜지는지 그만 초조한 얼굴로 풍속이 다르니까 이해야 하겠지만서도 너무 무관하게 구는 통에 불안해요. 더구나 떠드는 건 질색인데. 하고 낯빛을 어둡힌다. 아인 싱겁기도. 그이가 질색인데 내가 웬 야단이야 글쎄. 그는 정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허투루 놀리기는 했어도 정의가 어느새 이처럼 참견하려 드는 그 마음이 암만 생각해도 이상할 뿐 아니라 객적거리만치. 정의는 반했나 보지. 제 말 맞다나 사랑하면 반하게 되나 보지. 제가 반하는 것은 남이 저한테 반하는 것보단 어떨까 하는 우스운 생각이 드는 것이다. 너 왜 잠자코 있니? 내가 수선을 떨어 불쾌하냐? 미쳤어. 그러나 정의는 뭘 별로 더 의심하려는 기색도 없이 그저 장난감을 감춘 소년처럼 또랑또랑 형애를 쳐다보며 참 우리 인사할까? 그이어구 하고 묻는다. 싫다, 예. 어리둥절해서 거절을 했을 때 정의는 몹시 섭섭한 얼굴을 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때부터 소개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면서 사람을 잘 이해한다는 것과 과히 인상이 나쁘지 않으리라고까지 말을 한다. 형에는 제가 거절한 것이 무엇으로 보나 정말이 못될 뿐 아니라 응당 알고도 시치미를 띤 이를테면 저보다는 깍쟁이 같은 속인 줄은 조금도 모르고 그저 안 돼 하는 정의에게 일종 죄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렇게 자랑이 하고 싶다면 내 인사할 테니 작작 그만두자꾸나. 예. 하고 쉽사리 대답해버렸다. 두 색시가 저녁상을 받고 앉았는데 정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많이 먹으라는 둥, 혼인날 왜 안 왔느냐는 둥, 인사치레 허랴, 딸 걱정, 사위 자랑 허랴. 갈피를 못 잡는 주인 마나님이 부산한 이야기를 귀 곁으로 형에는 제 생각에 기울었다. 고 좀채로 웃을 것 같지 않은 모습이 제법 무심하게 별로 말도 없이 그저 인사만 하던 신랑의 태도가 어쩐지 이상한 불쾌와 더불어 괴물을 도는 맴쟁이처럼 뱅뱅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정희 어머니는 이제 시집이라고 훌 가버리면 그만인데 자주 놀러 오게이. 이따가 밤참 먹고 오래 놀다 가게이. 하며 쉬 큰 방으로 올라갔다. 어머니가 나가자 정희도 따라 숟가락을 놓으며 왜 고만 먹니? 하고 쳐다본다. 넌 왜 고만 먹니? 둘이는 웃었다. 별 의미도 없는 그러나 몹시 다정한 웃음을 웃으면서도 어쩐지 형에는 점점 마음이 편치 못하고 자꾸 어두워지려고 해서 곤란했다. 그런데다 정의가 못 모르고 자꾸 이 얘기를 꺼내놔서 더욱 딱하다. 그래서 그만 이빨이 쏜다고든지 두통이 심하다고든지 해서 피해볼까도 생각해봤으나 그러나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보고 그런 걸 어떻게 아니? 하고 말을 받았다. 깍정이 같으니라고. 그럼 꼭 좋단 말을 해야 한단 말이지? 그래, 참 좋더라. 말이 떨어지자 형에는 도로 세우고 앉힌 종아리를 사정없이 얻어맞았다. 아이 아퍼, 너 막 셀수누나? 난 갈테다. 하고 형에는 종아리를 만진다. 그는 비단 장난한 말로뿐 아니라 정말로 조금 전부터 그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노했니? 맘 놓고 때려서 아프냐? 눈이 꿩해서 잠자코 앉았는 형애를 보자 미안한 듯이 정의가 말을 건넨다. 그는 속으로 또 괜히 딴 대리를 잡누나 하면서 쑥스럽다 얘. 하지만
내 기쁨에 내가 공연한 희생을 당한 셈이니 사관해야 하지 않어? 하고 되도록 다정한 낯빛을 한다. 정의가 거진 방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고 서로들 웃고 하는 판에 새댁들이 뭘 그리 크게 웃나? 하고 정이 큰 오라범댁이 문을 연다. 일가집 젊은 댁들이 모여서 신랑 신부 데려오라고 야단이 났으니 빨리 큰 방으로 가자는 것이다. 먼저 오라범댁을 보낸 후 정희는 왜 오늘따라 오랬느냐고 짜증을 내다시피 하는 형애를 졸랐다. 다들 모여서 논다는데 빠지면 섭섭할 것 같아서 그랬지 뭐. 하긴 나도 별로 가고 싶은 건 아니야. 하지만 안 가면 또 뭐니뭐니 말썽이 구찮지 않아? 그리고 그 이들하고 놀아보면 구수한 게 의외로 재미있다 너. 하고 정희는 은근히 형애의 그 타협하지 못하는 곳을 나무라는 것이다. 형애는 그래 내 혼인놀이라는 게 아무렇기로니 내가 빠져야 옳단 말이냐 하고 짐짓 채치는 정희 말이 아니라도 아무튼 가야 할 것만 같아서 일어나긴 했지만 대소가 젊은이들이라면 모두 형유와는 동서빨이거나 아주머니빨이겠는데 어쩐지 그는 전부터도 이 사람들을 대하기가 제일 거북했다. 따지고 보면 자기네들도 다 소학교라도 마친 사람들이고 이보다도 나들이 갈 때라든가 무슨 명일날 같은 때 볼라치면 고운 옷은 더 잘 입는 것 같은데도 어째 형에만 보면 연상 살금살금 갸우뚱 하는 것만 같고 암만 애를 써도 그 사람들과는 도저히 어울리질 않을 것만 같아서 오히려 완고한 할머니들을 대하기보다도 더 힘이 들고 싫었다. 암만 해도 난 그만둘까 봐. 형에는 한 번 더 주저한다. 아인, 뭐가 그리 무서냐? 정희는 갑자기 어른 티를 부리고 말하는 것이다. 전에도 이런 경우엔 일수 정희에게 야단을 맞는지라. 무섭긴 누가 무섭대? 하고 그는 일부러 나지막한 대답을 하려는데 그럼 뭐냐? 너 그건 결국 못난 거다? 하고 정말 야단을 하는 것이다. 형에는 정희가 너무 윽박지르려고만 하는 것처럼 자칫 노여운 정이 들려고도 해서 못나도 할 수 없지 뭐 하고 말해버린다. 글쎄 그렇게 말하면 그건 또 딴 게지만 아무튼 가야 해요. 고대 잘 놀다가 뭐가 무섭다고 도망한 것처럼 되면 그 화나지 않어? 정희는 두 손을 한 대 모으고 자 갑시다. 제발 가주시옵소서 하는 듯이 비는 흉내를 한다. 형에는 하는 수 없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정말 오라버니처럼 친절한 것이 오늘따라 더 가슴에 와서 아인 극성이기도 해 하고 따라 나왔지만 축대를 내려서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됐다에 갖다 놔도 사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착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져서 어쩐지 외로운 정이 들었다. 두 색시가 들어서려니 야 이 신부는 본래 일이 비싸냐? 자넨 또 언제 왔는가? 하고 형애에게도 인사를 할래. 모두 왁자깬하다. 신부는 신랑 옆으로 가고 자넨 이리 오게. 그중 나이 지긋한 정의 종숙모가 농을 섞어가며 자리를 치워준다. 신부는 신랑 옆으로 가라니께. 온 신식 신부도 부끄럼을 타나? 이래서 방안은 한바탕 짝을 했고 형에는 도무지 태도가 어루해서 난감했다. 함부로 웃고 떠들 수는 세상엔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려니 뭘 대단히 뽑쓰리기나 하는 것처럼 주목이 오지 않을까 조바심이 난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정희와 나란히 앉은 때문인지 신랑이 자꾸만 보는 것 같아서 영 곤란했다. 이어 방안엔 한참 공론이 분분하다. 뭘 해서라도 오늘 밤엔 좀 단단히 턱을 받아야만 할 겐데 화투를 하자니 사람이 많고 우리 유수로 나서볼까? 장가청에 웬 유순? 아, 워낙 신식이거든. 정희 종숙모가 사람 좋게 익사를 부려서 형에도 웃었다. 어쩔고? 신랑편, 신부편 갈라서 판을 짤까? 그리다가 신부가 지면 어쩌려고? 그게사 절양식, 중양식이라고 아무가 진들 누가 아리? 우리는 그만
한 턱만 받으면 되는 판 아닐까서? 이래서 방아는 또 끌어올랐고 유파는 벌어진 셈이다. 요시야!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뭐야? 모면 모개에 있는 놈 개로 잡고 방으로 들거라. 이 모양으로 웬일인지 점점 신부편이 우세를 취해가는데 형에는 다행히 신부편이어서 줌이 사뭇 버는 육가락을 잡을 차례가 또 왔다. 자, 요번엔 자넨 무엇보다도 유시나 도로에서 육길에 있는 두 동백이 놈을 먼저 잡고 가야 하네. 형에는 어쩐지 진작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팔이 후들후들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던진 것이 하필 걸로나. 이미 걸길에 가 있는 신부편 말을 쓴다면 뒷길로 도에 가 있는 신랑편 말이 죽는 판이고 그 도에 가 있는 말은 또 공교롭게도 고대 막 신랑이 보내놓은 말이다. 벼랑간 와 소리치는 손뼉이 일어났다. 여지껏 별로 흥겨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굳이 승부를 다투려고도 않던 신랑이 판국이 일이 되고부터는 약간 성벽을 부려보려는 자세였으나 결국 윗길에 가 있는 신부편 말을 놓치고 승부는 끝이 났다. 손뼉을 치랴 신랑을 놀리랴 방아는 한참 부풀었다. 초장부터 졌으니 누가 숙인구? 아이갸, 고든 눈썹 잡고는 말도 못한다지? 이렇게 웃고 떠드는 통에 요리상이 들어오고 신랑이 노래를 청하고 한참 신이 난다. 형에는 더운 체하고 정이와 훨씬 떨어져 문 옆으로 와 앉았다. 그랬는데도 노래는 여자가 하는 법이라고 겨냥을 정이에게로 돌리려는 신랑의 눈과 그는 또 한번 마주쳤다. 그러지 않아도 속으로 정이가 내 말을 혹시 여학교 때 이야기라도 긴찮은 말이나 하지 않았나? 하는 객적은 생각 때문에 괜히 초조한 데다가 덮쳐서 잠깐 봐도 노래 잘할 분이 퍽 많은 것 같은데 처음 온 사람 대접할 겸 좀 듣게 하십시오. 하고 신랑이 말을 해서 그는 더욱 당황했다. 그랬는데 다행으로 신랑의 말이 떨어지자 저 신랑 그러남은 한양랑군 아닐진가? 왜 저리도 약을꼬? 하고 벅작건 하는 통에 형에는 겨우 곤경을 면했다. 대체로 신랑이 그리 재미있게 굴지 않는 폭인데 정이도 그저 허투루 노는 판이라 처음부터 뭐가 그리 자잘치게 재미로울 게 없는 상보른데도 사람들은 그저 신랑이고 신부란 생각 때문인지 무척이나 유쾌한 모양이다. 사람들은 꼭 신랑의 노래를 들어야만 하겠는지 장가온 신랑은 본시 닭도 되고 개도 되는 법이니 못하면 닭의 소리도 좋고 개소리도 좋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이 통에도 샘샌 아지머니라고 정희 숙모가 아이고 노래는 무슨 노래? 신랑 눈치 보니께 저녁 내 신갱해도 노래할 것 같지 않구만. 그만해도 많이 놀았을 바야 백주에 장성한 신랑 신부한테 붕댕이 무겁다는 욕먹지 말고 어서 먹고 일찌감치들 가세. 가! 하고 익사를 부려서 사람들은 또 한 판 웃었다. 헤쳐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형에도 가려고 하는 것을 정희가 굳이 잡았다. 오늘 밤엔 선생으로 매실 테니 더 좀 놀다 가라 얘. 하고 어리광을 피고 졸라서 그래 자별하니 선상 노릇 좀 하고 놀다 가게 그래. 하고 정희 어머니도 정희 편을 들고 모두들 웃는 통에 형에는 어쩐지 몹시 무안을 타서 얘가 괜히 자랑을 못다 해서 이러는 것이래요. 하고 말하려던 것도 그만 못하고 그만 끌려서 정희 방으로 들어오고 말았다. 아인 처음 봤어. 이따가 어떻게 혼자 가니? 아이 무셔 쌀쌀둥이. 이쁜 눈 가지고 눈깔이 그게 뭐냐 글쎄. 누가 너더러 혼자 가래? 이따가 내 어련히 데려다 줄라고. 싫다 얘. 실컷 그만두렴. 이렇게 정희가 싱글싱글 껑충대서 결국 둘이는 웃고만 셈이다. 주의가 차차 조용해 가자 정희는 또 이 얘기를 꺼내놓는다. 얘, 넌 이기는 게 좋으냐 지는 게 좋으냐? 다리를 쭉 뻗고 마주 앉아선 발끝을 요롱요롱하고 정희가 묻는 말이다. 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넌 신랑한테 이기냐 지냐 말이다. 형에는 정희의 언제나 버릇으로 앞도 뒤도 없이
톡 잘라 내놓는 말이라든가 어린애 같은 그 표정이 우습다기보다도 어쩐지 결국 끝에 가선 저희 신랑 얘기를 할 게다 하는 생각이 들자 이번엔 방정맞으리만치 폭 솟구려는 웃음을 참아야 할 판이다. 이래서 형에는 간신히 짖는다는 게 너무 지나치게 점잖을 정도로 그래, 난 잘 모르니 너부터 말해보렴 하고 정의를 본다. 깍정이 같으니 그래, 난 지는 게 좋다. 일부러라도 지려고 해. 어떠냐? 그럼 되우는 좋아하는 게지? 그래, 좋아하기도 해. 하지만 그보다도 이기고 보면 영 쓸쓸할 것 같고 허전할 것 같아서 그런다 너. 정희는 눈썹을 쬐끗이 하고 아주 진실하다. 그럼 행복이란 널 위해서 준비됐게? 아인 남의 말을. 하고 정희는 때리려는 신용을 한다. 아니고 뭐냐? 좋아해서 지고 싶고 지면 만족하고 설사 그곳에 어떤 희생이 있대도 즐겨 희생하는 곳엔 고통이 없는 법 아냐? 너 왜 이렇게 막 뻐기니? 무섭다 얘, 관두자. 이번엔 정의가 얻어맞힐 뻔한다. 형에는 뻐기는 것까지는 좀 거짓말일지 모르나 아무튼 너무 정색한 것을 깨닫자. 그럼 너만 뻐기련? 하고 얼음얼음 웃으면서도 어쩐지 부끄럽다. 정의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지는 것으로 해서 조금도 자존심이 상할 리 없다는 설명과 지고도 만족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일을 오라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놀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형에는 웬일인지 거의 폭발적으로 콱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나 온 그렇대도 글쎄 누가 너희 신랑을 못 봤다고 이렇게 야단이냐 말이다. 형에는 이런 심부하고는 전 소라통이야 왜? 하고 토라지려는 정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소라통이 아니면 뭐냐 그럼? 하고 그저 웃었다. 조금 후에 형에는 전에 달러 별 대꾸도 없이 그저 시무룩해 있는 정의를 발견하자 흠칫 너무 심히 굴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난다. 제가 슬플 때라던가 기쁜 때 꼭 어린애처럼 순진해지는 정의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형애로서는 정의가 하는 노릇을 단지 자랑으로만 볼 수는 없다. 형에는 속으로 제가 좋아하는 내가 제가 좋아하는 그이와 친했으면 제가 좋아하듯 서로 좋아했으면 하는 이를테면 정의다운 마음씨가 아닐까 싶어서 더욱 짓궂게 군 것이 미안해진다. 너 노했니? 못났다 얘. 그럼 그렇게 생판이냐? 뭐가 생판이야? 어린애란 말이다. 어린애라도 좋아. 한순간 둘이는 이상하게 부끄러운 어색한 분위기에 쌓였으나 그러나 인차 정의는 훨씬 명랑해져서 이따금 난 네가 몰라져서 쓸쓸탄다 하며 트집까지 부린다. 전에도 이런 경우엔 맡아놓고 정의가 해결을 지워줬지만 형에는 진정 마음으로 이날처럼 고마운 적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이날처럼 그걸 모른 척 해본 적도 없다. 모르긴 뭘 몰라? 하고 형에는 되도록 남의 말처럼 무심하려는데 그럼 데려오랴? 하고 낚구쳐서 그는 너도 참 하고 당황한 웃음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자정이 훨씬 넘어서야 형에는 정희 집을 나섰다. 혼자 가도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결국 세 사람은 가까운 길을 버리고 해안통을 나란히 걸었다. 중앙 잔교를 지나서 뗏목으로 만든 긴 나룻가에를 나서려니 조그막식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있어 언제 보아도 호수 같은 바다가 안전해서 찰싹거린다. 왜 안개가 끼려고 할까? 뽀얀 안개가 산에고 바다이고 김처럼 스려 있어 조금 더 가을 같지가 않다. 왜 안개가 낄까? 이번엔 신랑이 묻는다. 혹 비가 오려면 안개가 낀대지만 정희는 말끝을 맺지 않고 하늘을 본다. 신랑도 따라 그저 은하수를 할 것만 같은 하늘을 쳐다봤다. 아지랑이가 꼈든 안개가 꼈든 유리알처럼 용롱한 하늘이 사뭇 높아서 하늘은 아무리 봐도 가을 하늘이다. 그러나 그게 조금 더 북방 하늘처럼 쇠락한 감을 주지 않는 것이 더욱 연연한 정을 주지 않는가
음산한 가을비가 오다니 모를 말이다. 정희는 이제 여름밤을 보라고 연성 자랑이다. 정희 말을 들으면 비가 오려고 하는 전날 밤과 비가 개인 날 밤이 여름밤치고도 제일 곱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늘만 고운가? 고 신랑이 웃음의 말로 정희 말을 받으며 힐끗 형애를 봤다. 형애는 잠자코 있기가 어쩐지 거북해서 처음이세요? 하고 그저 얼핏 나오는 말을 한 것이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대체 뭐가 처음이냐는 것인지 모를 말이라 더욱 어색했다. 정희는 신랑이 이제 처음 와본다는 것과 대단히 좋은 곳이라고 형의 말에 인사를 하자 더 신이 나서 섬으로 낚시질을 가 조개를 캐고 소라를 따는 이야기, 섬의 밤은 무척 꺼멓고 이시미가 산다는 바윗돌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신랑이 짐짓 바닷가 색시들은 사나울게라 하고 말을 해서 형에도 웃었다. 왜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 우린 되우 슬프거나 외로울 땐 갑자기 바다가 그리워지고 풍랑이 몹시 이는 바다에 가서 죽고 싶대요. 건 또 웬일일까? 물귀신의 넋일까? 하고 신랑이 웃고 정이 말을 받으며 이러다간 내일 도망하게 되리다 해서 색시들은 자질아질하고 웃었다. 정희는 신랑이 그 큰 소리로 웃지들이나 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우습고 재밌다는 듯이 남해에서 배를 타고 여수로 가려면 바다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원기가 있는 섬이 있는데 혹 비가 오려는 날 어선이 그곳을 지나노라면 아주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또 옛날에 어떤 총각이 돌치라는 아주 조그마한 섬에 가서 고기를 낚고 살았는데 하루는 달밤에 고기를 낚누라니 아주 머금어 빼친 듯한 처녀가 호련이 나타나서 밤마다 놀다가는 꼭 새벽이면 눈물을 흘리고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장난꾸니처럼 재잘대며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인어였대요 하고 사불안거린다. 정말 인어라는 게 있을까? 형에는 싫도록 들어온 이야기지만 어째 이상한 생각이 속옷이 들어서 정이 보고 말한 것인데 그럼 잊지 않고요 하고 신랑이 말을 받았다. 내 보기엔 당신네들로부터 수상한 것 같수다 하는 것처럼 색시들이 얼굴을 보며 웃는 것이다. 형에는 전에 없이 아름답고 즐거운 밤인 것을 확실히 느낄수록 어쩐지 점점 물새처럼 외로워졌다. 저와 상관되고 가까운 모든 사람이 한낱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는 저와 가장 멀리 있고 일찍이 한 번도 사랑해본 기억이 없는 허다한 사람을 따르려고 했다. 형에는 머리를 숙인 채 몇이나 됐을까? 하고 말을 건넨다. 글쎄, 조금 후 일어나는 색시들을 따라 신랑도 일어서면서 왜들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냐고 해서 셋이는 모두 웃었다. 세 사람이 새로 된 매축지를 거진 다 돌아나려고 했을 때 어디서 길다란 기적이 아슴풀에 들려왔다. 정말 날씨가 구지려나 보지? 정희가 혼잣말처럼 사분거린다. 무슨 증조로 자꾸 비가 온다는 거요? 하고 신랑이 물어서 이제 막 들리는 기적 소리가 바로 날이 구지려울 때 들린다는 것과 그게 바로 낙동강을 지나는 열차의 신호라고 정희가 설명을 한다. 형에는 이 야심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기적 소리가 이제 웬일로 칼날보다도 더 날카롭게 별똥보다도 더 빠르게 가슴에 오는 것인지 별 까닭도 없고 어디 논지할 곳도 없어 더 크고 깊은 억울함에 그냥 목 놓아 통곡하고 싶은 감정을 자그시 깨물며 머리 숙인 채 잠자코 걸었다. 세 사람이 거진 형의 집 앞까지 왔을 때 미안합니다. 괜히 이렇게 하고 형애가 그 뒷말을 몰라 하는 것을 또 뵙겠습니다 하고 신랑이 얼른 말을 받아주었다. 형애는 꼭 지쳐진 대문을 열고 들어서선 빗장을 꽂고 다시 고리를 걸었다. 남편은 벌써 돌아와서 잠이 들었던 모양으로 새도록 무슨 마을인가? 하고 제법 농을 섞은 꾸지람을 했다. 형애가 자리에 누울 때쯤 해서 남편은 담배에 불을 댕구며 뭘 하는 사람이래? 하고 말을 건넨다.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래요. 하고 형이가 말을 받으니까 남편은 짐짓 좀 피식이. 아, 여태 학교를 다녀?
하고 묻는다. 꼭 학교를 다녀야만 공부를 하나? 좀 생파르게 대답하는 아내의 말이 있은 지 얼마 있다가 남편은 일부러 푸, 푸 소리를 내고 연기를 뿜으며 혼잣말처럼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좋은 발자로군 하고 흥청거린다. 형에는 남편의 이러한 태도가 어쩐지 마땅찮았다. 자기도 역시 그 나이 또래인데도 무슨 자기보다도 훨씬 어린 사람의 이야기나 하듯 오만한 그 표정이 어쩐지 비위에 거슬린다. 그래서 짐짓. 건데 여간 침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말을 해봤다. 그랬더니 남편은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응, 얼굴도 잘나고 하며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이때 형이에겐 쏜살같이 내 마음을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는 자기대로 짐작한 게다. 그래서 이것이 그 노여움의 표정인 게다. 이렇게 생각이 들자 또 뒤미쳐서 이런 때 남편의 표정이 이래야만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이 든다. 형에는 알 수가 없었다. 웬일인지 분하다. 왜 동무 남편님 조건 좋다고 하는 게 뭐가 어떻고 왜 나쁘담? 하고 형에는 그만 미리 덜미를 잡으려는 신용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렇게 말을 시작고 보니 뭘 한번 억척같이 버텨보고 싶은 애매한 충동이 느껴졌다. 그래서 말해봐요. 내일 광고를 써붙이든지 세상 밖으로 쫓아내든지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지만 난 당신처럼 거짓말은 할 줄 몰라요. 하고 허벅지벅 저도 알 수 없는 말을 한다. 사실 형에는 한번 불이 번쩍하도록 맞닿고 싶었다. 그러면은 차라리 뭔지 후련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남편은 형애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뭘 했다고 하며 거의 당황해서 일어앉는다. 당신은 번듯하면 날 잡고 힐라나려 들지만 온, 하, 그 참. 그래, 내가 어쨌단 말이오. 왜 남이라고 좋단 말 못하란 법 있나? 그리고 또 당신이 뭘 그리 좋단 말을 했기에 내가 어쩐다고 이러오? 자, 그리지 말래도 그래. 괜히 평지에 불을 일궈 취각태각하면 그 모양이 무엇되오? 그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러지 마루에 내 아무 말도 아느리다 하고 괜히 쉬쉬 한다. 형에는 자리에 누워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 아무 말도 아느리다 하고 남편이 하던 말을 되풀이해 본다. 암만 생각해도 이게 아닌 상 싶다. 맞장구를 치는 것도 이게 아니고 당황해하는 것도 이거여서는 못 쓴다. 아무튼 도통 이런 게 아닌 것만 같다. 얼마 후 형에는 내가 아주 괴숭한 짓을 할 때도 그는 역시 모양이 뭐되우 내 아무 말도 아느리다 할 건가 싶어진다. 이렇게 생각고 보니 어쩐지 정말 꼭 그러할 것만 같다. 동시에 이렇게 욕주고 사람을 천대할 법이 있느냐는 외침이 전광처럼 지나간다. 순간 관대하고 인망이 높고 심지가 깊은 훌륭한 남편이 더울 수 없이 우열한 남편으로 한낱 비굴한 정신과 그 방법을 가진 무서운 사람으로 형이 앞에 나타났다. 점점 이것은 과장되어 나중엔 그가 반드시 나를 해치리라는 데서 그는 오래도록 노여웠다. 웬일로 밤이 점점 기울수록 악머구리 떼처럼 버러지들이 죽게 우르댄다. 저 길다랗게 끼룩끼룩 하는 것은 기랭일 테고 끼득끼득 하는 것은 귀뚜레미일 테지만 저 쏴르르 쏴르르 하고 쪽쪽쪽 하는 벌레는 대체 어떤 형상을 한 무슨 벌레일까? 왜 저렇게 몹시 울까? 싶으다. 갑자기 밀물처럼 고독이 온다. 드디어 형에는 완전히 혼자인 것을 깨닫는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이 소설 결별은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옛날 말들과 옛스러운 표현이 많아서 들으시다 얼핏 딴 생각이라도 살짝 하기라도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대 문학이고 또 작가에 따라서 요즘처럼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혼 후 고향에 내려온 친구 정희를 통해 느끼는 주인공의 감정 묘사를 통해 당시 여성들의 신연애관과 여성 심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주인공 형애가 남편으로부터의 심정적인 독립과 함께 결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형애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이유 없이 억누르고 스스로를 의시되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니 그러니 결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1940년대에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신여성들이 많았다는 것에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 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지하련의 결별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일여인 백신에 마님, 마님, 도련님 새순물 떠났습니다. 오냐, 마루 끝에 가져다 놔라. 그리고 저 세안 크림통도 갖다 놓고. 네. 저 아기 어마시 새순물이 너무 뜨거워서는 안 되니 따뜻무리하게 손을 넣어보고. 어원, 하루에도 몇 번이나 떠놓는 새순물까지도 내가 입을 달려야 되니 정말. 조금이라도 차든지 뜨겁든지 해봐라. 정말." 안 미닫이가 좌르르 열리며 남치마에 흰 은주사 깨끼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가제 타월을 들고 나온다. 그 눈썹은 반달같이 그렸고 아몬 빠빠야라나 무엇이라는 크림을 바르고 물분을 발라 아름답게 연지로 조화시킨 갸름한 얼굴이다. 어디로 보든지 아직 32세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데 마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상하였다. "아가, 이리 나와. 어서." 여인은 대야에 한 손을 담가보더니 온도가 마음에 맞았는지 새선물 떠놓은 유모에게 다시 군소리가 없다. "아잉, 내가 씻을 테야." 방에서 뛰어나온 조그만 도련님이 트집거리며 발을 구른다. "어서 와. 더러운 쌍놈의 새끼들처럼 모가지에 때를 발라가지고 그대로 갈 테야? 글쎄, 너희 학교에 가보니 사람의 새끼 같은 것이 없더구나." 마님은 와락 도련님의 한 팔을 잡아 끌어 대야 옆에 앉히고 두리번 두리번 대야 근처를 살펴본 후, "아이고 이구, 이 빌어먹을 인간들아, 칫솔은 어떻게 했노? 응? 글쎄, 아이고 속상해." 하고 벼락같이 꽥 소리를 지르자 부엌에서 사내아이 하나가 툭 튀어나와 세숫간에 걸린 칫솔을 가져온다. "이 자식아, 양치를 쳐야지. 그놈의 개새끼 같은 놈들이 자식처럼 양치도 않고 학교에 다닐 테냐?" 마님의 호령에 도련님은 입을 벌리고 얼굴을 찡그린 채 끙끙 앓기만 한다. 양치질이 가까스로 끝나고 새한 크림을 찍어 도련님 얼굴과 목덜미를 냅다 문지르기 시작하자 도련님은 작은 망아지처럼 뒷발을 치켜들며 그만 씻으라고 악을 쓴다. 온 마루는 물투성이가 되고 마님의 소매와 치마는 온통 물벼락을 맞은 듯하다. 그래도 도련님은 크림을 발린 채 대야에 담갔던 두 손으로 마님의 두 팔을 뿌리치려고 버티고 밀고 한다. "이 자식아, 비누로 씻는 이보다 때가 더 잘 빠지니까 크림으로 씻기는 거다. 이렇게 씻어야 얼굴이 윤택하고 부잣집 아이 같지 않느냐. 그저 물만 찍어 바르고 가면 그놈의 쌍놈 손들이나 다름이 있겠니?" 마님은 지독하게도 도련님 얼굴을 문지르고 씻긴다. "일 없어, 일 없어, 에잉." 도련님은 몸을 버티다가 기어이 대야를 박차 엎지르고 만다. 후다닥. 도련님의 뺨 위에 크림 거품이 가득 묻은 마님의 손바닥이 올라붙는다. 다시 새순물이 떠다 놓이고 울음소리가 요란하고 마룻바닥이 퉁탕거리고 마님의 고함소리가 연해나며 하는 사이에 세수가 끝난다. 가까스로 가제타올에 얼굴이 닦여지고
도련님은 경대 앞으로 끌려간다. 해지마 화장수가 도련님 얼굴에 발려지고 크림이 발려지고 퍼프로 야금야금 누르고 하여 대청의 대령한 밥상 앞으로 끌려간다. 세소한 자리를 치우는 유모는 혀를 끌끌 차며 에이 참 세소한 자리가 아니라 물지랄병 하고 간 자리 같군 하고 입속말로 속삭인다. 한참 걸려 마루 소재가 끝나자 방으로 들어가 경대 앞을 바라본다. 크림통, 화장수병, 분통, 퍼프, 수건 등이 자욱히 뚜껑이 벗겨 구르고 있다. 원, 사내 새끼를 사당에 보내었나 보다. 별꼴도 다 보내. 하고 입속으로 혀를 찬다. 부엌 사람, 커피차 얼른 가져와. 대청에서 고함 소리가 나자 식모는 커피 주전자를 들여다 놓는다. 도련님 상위에는 아주 서양식으로 보리죽, 오트밀 대접이 놓였고 바나나 두 개가 접시에 담겨 있고 커피잔이 놓여 있다. 식모는 돌아서 나오며 에이, 정말 단 일곱 식구에 아침을 꼭 네 차례나 치르니 원 사람이 견디어낼 수가 있나. 멀쩡한 아이놈에게 아침마다 죽은 무슨 벼락 맞을 죽만 먹여, 글쎄. 하고 종알거린다. 이 자식아, 오늘도 학교에 가거든 더러운 아이와는 놀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 선생 말을 잘 들어야 해. 그까지 쌍놈의 선생이고 못난 자식이기는 하더라마는 부득이 배워야 하는 것이니 선생 가르치는 것은 꼭꼭 그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체조 시간이 끝나거든 선생이 야단해도 듣지 말고 너는 꼭 수도에 달려가서 손을 씻고 이 손수건에 닦아야 된다. 응? 알았니? 빌어먹을 놈의 선생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손도 씻길 줄 모르고. 얘야, 너 꼭 손 씻겠다고 해라. 손이 더럽거든 꼭 씻겠다고 해. 알았니? 마님은 도련님에게 열심으로 푸념을 하고 있으나 도련님은 오트밀이 먹기 싫어 바나나 먹기에 바빠 마님의 말은 귀 너머로 듣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묻거든 우리 집에는 목욕탕이 있어서 하루 한 번씩 꼭꼭 목욕한다고 해라. 그리고 잘 때는 꼭꼭 잠옷을 입고 잔다고 해. 잠옷이라 하지 말고 파자마 입고 잡니다 라고 해야 돼. 그리고 아침에는 밥 먹지 않고 오트밀을 먹는다고 해야 한다. 알았니? 응, 보리죽 먹는다고 그랬어. 이 자식, 보리죽이라면 그까지 선생이 오트밀인 줄 아니? 이제부터는 꼭 오트밀을 먹는다고 해야 돼. 알겠니? 알았어. 바나나하고 커피차하고. 그래. 오트밀 한 그릇, 바나나 두 개, 커피 한 잔을 먹습니다. 라고 해. 응.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보리죽 안 먹을 테야. 밥 줘. 응? 이 자식이 또 보리죽이라는구나. 글쎄 이것은 보리죽이 아니라 학구라의 오트밀이야. 바보같이. 하하하. 선생님이 내가 보리죽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꾸 웃어요. 내가 왜 보리죽을 먹었니? 하시더라니까. 이 자식, 그렇게 말이다. 너희 선생님은 비렁뱅이 자식이니까 오트밀이란 건 모른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얼굴이 마르고 검지 않더냐. 이렇게 오트밀을 먹고 새한 크림으로 세수하고 하면 누가 보아도 아주 귀공자답게 말숙해 보이지 않니? 하하하. 그놈의 선생님이, 엄마, 그놈의 선생님이 말이야. 어저께 날 보고 못난이라고 했어. 왜? 그 벼락 맞을 놈이. 내 짝놈이 막 때려서 내가 울었어. 그래? 내 짝놈이 널 때렸어? 어디 보자. 그놈의 아귀 같은 놈의 땅꾼의 새끼. 그래, 너를 때린 놈은 장하다더냐? 응. 그놈 아이는 아주 선생님께 맞았어. 그리고 나는 운다고 못난이래. 울면 못난인가? 아프니까 울지? 마님은 금방 노발대발이다. 그 사이에 도련님 아침 식사가 끝난다. 도련님은 다시 끌려 방으로 들어가 란도세를 둘러메워 체경 앞에서 마님이 한 바퀴 돌려보고 자, 이제 가거라 하는 명령을 쫓아 내려선다. 놈아, 도련님과 학교에 가. 마님이 부엌을 보고 소리 지르자 상노 아이놈이 뛰어나왔다. 야 이놈아,
오늘도 도련님의 어깨에 손을 댔단 봐라. 영 죽여버릴 테니. 아무리 너보다 나이가 어려도 도련님에게 내 마음대로 손을 대지 마라. 네? 누가 손을 댔어요? 도련님이 자꾸 한눈을 파니까 그러지 말라고 팔을 잡고 왔지요. 그래도 안 돼. 창피하게. 마님은 방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조금 후 이 젊은 마님의 아침 식사가 시작된다. 보리쌀 섞은 밥과 장찌개와 간청어 꽁지뿐이다. 한 통에 60전 하는 오트밀을 먹는 아들의 식사와는 영 뚝 떨어진 밥상이다. 마님의 진지상이 나오자 부엌에서 식모, 유모, 친모들의 아침이 시작된다. 이들은 보리밥에 장찌개뿐이다. 그리고 10시나 되어서 이댁 나으리 영감님의 식사가 시작된다. 역시 보리쌀이 약간 섞인 밥에다 김치, 장찌개, 명태국이 상에 올랐다. 이리하여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아침 10시 반에 가서야 비로소 끝이 난다. 마님은 안방에서 식전에 한 화장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종식이 어머님 계십니까? 하는 소리가 뜰에서 나며 그래, 마님 계시다. 하는 식모의 대답 소리가 들린다. 마님은 자기를 종식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요망스런 년이 누군가 하여 내다본다. 아, 너로구나. 왜 왔어? 뜰에선 김참의 댁 계집애 하인이 생긋 웃으며 건너 오시랍디다. 얼른 오시래요. 하고는 핑 돌아간다. 마음은 일변 기가 나면서도 그 조그만 계집애 년이 요망스럽게 종식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괘씸하기도 하고 집안 하인들에게 꼭 마님이라고 부르라고 한 자기의 위신이 손상된 듯 불쾌하다. 그년의 집안에는 하인들에게 말버릇도 가르치지 않는가 보다. 빌어먹을 년, 급살 맞을 년. 마님은 궁청궁청 욕을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장롱문을 열고 옷들을 끄집어 내어놓고 이제까지 정성들인 화장을 다시 씻어 곱게 화장을 하고 모양을 잔뜩 내어서 마루에 나선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도련님에게 내일 아침 바나나 사 먹일 돈밖에 없어 이윽히 망설이다가 집을 나서 김참의 댁으로 갔다. 아이, 잘 왔소. 김참의 댁은 반겨 맞았다. 이 마누라는 40이 넘어 보인다. 아, 그 요망스런 계집애가 종식이 어머니 있냐고 소리치는 바람에 놀라 깨서. 하고 말 속에 뼈를 묻어 하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아, 그때까지 잤던가? 잤지? 일찍 일어난들 할 일이 있어야지. 마님은 거짓말이 능하다. 하지만 참의 부인은 이미 그의 속판을 훤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그 요망스런 년이 버릇없이 종식이 어머니라고 했어? 에이, 망할 년. 하고 웃는다. 이 말에 마님의 불쾌하던 감정은 풀리고 말았다. 이리 들어와요. 참의 부인을 따라 두 칸 건너방에 들어가니 그야말로 유한마담이 들어찼다. 잘 오셨어요. 왜 이제 오시오? 하고 모두들 인사를 하는데 마님은 대답 대신에 아이그 걸어왔더니 덥네. 늘 타고만 다녀놓으니 오늘 산보 겸해 걸어봤더니 고까지껏 걸었는데도 막 덥고 다리가 아프다니까? 하고 방 안에 들어앉는다. 암, 사람은 걸어 다녀야 해. 타고만 다니면 쓰나? 참의 부인은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마님을 축혀준다. 마님은 웃음이 만면하다. 자기 주머니에 단 20전밖에 없는 것은 잊어버린 듯하다. 조금 후 요리상이 들어온다. 모두들 우우 하고 상 옆으로 둘러앉으며 오늘 이댁 주인 마누라 생신이라네. 많이 먹어보자. 하고 술도 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마님은 홀로 물러앉아 담배를 찾는다. 아이, 이거 피존이구려. 혜태 없소? 하며 담배갑을 팽개친다. 요즘이 어떤 때라고 아무것이나 피울 일이지? 누군가 농담같이 대답한다. 아이, 우리야 아직 피조는 피우지 않는다오. 혜태도 요즘이지. 꼭꼭 쓰리카시온을 피웠는데. 마님께서는 이런 거짓말은 예사다. 과연 그의 장롱 서랍에는 그 어느 때 넣어둔 쓰리카시온의 빈 꽉이 함께 들어있기도 하지만
귀 부인이 담배는 무슨? 그러지 말고 이 맛있는 진수성찬이나 잡수 꾸려. 누군가 권한다. 아이, 음식은 보기만 해도 몸서리야. 그까지 날마다 먹는 걸 무엇이 그리 먹고 싶어 야단이야? 그만 먹고 이야기나 합시다. 이렇게 말한 마님은 피잉하니 현기증이 날 것 같다. 예전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천석이나 하다가 그 시아버지가 죽고 말자 일조에 폭삭 망해버리고 겨우 백성남지 추수하는 것을 그 남편이 밤낮 먹고 놀기만 하니 고생함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남에게 업신여김 받기 싫어 쓸데없는 유모, 친모, 식모, 상노아이를 부리게 되니 온 식구 셋에 남편과 마님과 도련님의 부리는 사람이 넷이다. 그러므로 여간 곤란한 처지가 아닌 까닭에 늘 먹는 것도 말이 못되므로 비위병이 생기기도 일수라. 바로 말하자면 그 중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 요리를 먹고 싶은 사람은 마님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참는다. 이윽고 요리가 끝나자 그는 과자 쪽이나 집어먹다가 일어선다. 오늘은 아마도 서울서 손님이 오실 것 같아. 그만 가야겠어. 마님은 천연스럽게 말한다. 서울서? 누가 오시나? 아마도 그 저 유명한 아무개란 그이가 오시겠다고 벌써 언제부터 편지가 왔어. 이것도 생 엉터리다. 그러나 마님은 기어이 그 집을 나왔다. 아이그, 참 우스워 죽겠어. 젊은 년이 마님은 무슨 마님이야, 글쎄. 서울 손님이라니? 손님도 서울 손님이 온다고 해야 버젓해지는 건가? 글쎄, 그 옆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더니 시집간 후부터는 아주 미친 것 같이 뽐내어요. 모두들 마님의 치마 끝이 사라지기도 전에 흉을 보느라 법석이다. 그러나 마님은 저희 집으로 달려와서 보리 섞인 점심밥을 간청어 꽁지와 맛있게 먹었다. 이것이 도리어 옳은 일인지도 모른다.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마님의 점심이 끝나자 도련님이 학교에서 돌아온다. 이 자식 배고프다. 어서 먹어. 마님은 도련님이 학교에 갈 때 그처럼 치켜들고 법석을 하던 것에 비하여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냉담하다. 싫어. 잉. 엄마는 꼭 날 보고 이 자식이라고만 해. 왜 욕해? 내 이름은 종식이가 아니에요? 도련님은 공연히 성이 나서 난도새를 벗어 방구석에다 둘러매친다. 이 자식이 미쳤어? 왜 야단이야? 글쎄, 또 선생님에게 야단 맞은 게로군. 이제 겨우 1학년이요. 학교에 다닌 지 겨우 두 달 남짓한 어린애들을 그 빌어먹을 놈이 왜 자꾸 성화를 한다더냐, 글쎄. 마님은 화풀이할 건더기도 없건만은 죄 없는 선생님을 냅다 욕질한다.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에 얼마만한 영향이 미칠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는다. 저 도련님이 다른 아이와 공부 시간에 장난했다고 한번 꾸지람 맞고 또 조선어 시간에 저 모자라는 말을 쓸 줄 몰라서 또 야단 맞았어요. 도련님을 데리고 학교에 갔다 온 상로아이가 설명을 한다. 그의 귀에도 마님이 선생님을 욕하는 것이 거슬렸던 모양이다. 그러기에 봐, 어서 밥 먹고 공부하자. 식모는 벌써 도련님 상을 가지고 온다. 간 청어와 아침에 나으리가 먹고 남은 명태국 찌꺼기, 김치가 상에 올라 있을 뿐이다. 이만하면 보통으로 먹는 반찬으로 그리 남부러울 건 없으련만은 마님은 도련님에게 이렇게 먹이는 것을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고 자기도 차마 보기가 싫어서 아침에 오트밀을 먹일 때는 같이 데리고 먹여주지만 점심 저녁은 영 돌보지 않는다. 도련님은 맛있게 밥을 먹는다. 그는 그 곤궁한 오트밀보다 이 보리 섞인 밥을 간청어하고 먹는 것이 더 맛있는가 싶다. 이 자식, 이리 와, 공부해. 마님은 베개를 도두어 베고 누워서 소리만 빽빽 지른다. 엄마는 또 이 자식이야? 싫어, 난. 도련님은 먹던 밥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방으로 들어와 란도세를 끌러 그 안에 든 책을 모조리 끌어내 놓는다. 이 구두, 그 모자, 저 보자기, 엄마, 이것, 나, 다 쓸 줄 알아. 그리고 바다에는 배, 배에는 돛, 돛에는 깃발, 이것도 다 쓸 줄 알아. 도련님은 방 끝까지 책들을 늘어놓는다.
마님은 잠이 사르르 들었다. 도련님은 제 혼자 창가를 불러가며 잡기장에다 제 멋대로 마구 써댄다. 쓰다가는 말고 곰으로 북북 닦고 닦다가는 잡기장을 찍 째고 난다. 그래도 마님은 무관심하고 잠만 잔다. 도련님은 나중에 꾀가 나니까 독본 책에다 마구 그림을 그리고 그리다가는 또 북북 닦고 그리다가는 찍 잡아 찍고 이것이 모두 선생 욕먹일 미천이다. 내일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보고 야단하실 것은 정한 이치니까. 야단 맞는 걸 보게 되면 상로아이가 마님에게 고자질할 것도 틀림없을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면 마님이 도로 선생님을 선생놈이라고 욕을 또 내놓을 것이니까. 아예 당초에 마님이 낮잠 자지 말고 아이 공부를 감독했으면 내일 선생님에게 꾸중 들을 턱도 없고 그걸 따라서 마님이 선생님을 욕할 건덕지도 없어지는 것이련만은. 마님은 맛있게 잔다. 엄마, 그만 쓸까? 이것을 한 장 써오랬지만 이따 쓸 테야. 엄마 써줘. 도련님은 마님을 뒤흔든다. 마님은 성가시다는 듯 꽥 소리를 지르며 이 자식, 저리 가. 시끄러워 잠 못 자겠다. 라고 하며 돌아 누웠다. 엄마, 욕쟁이. 네, 이놈의 자식. 엄마 자는데 왜 이래? 마님은 발칵 성이 났다. 그러나 도련님은 어느 사이엔지 엄마 주머니 속에서 내일 아침 바나나를 살 그 20전 중에서 10전을 발라내가지고 핑 밖으로 달아났다. 마님은 그래도 모르고 다시 잠들기에 애쓰며 이따 내가 다 써주마. 어서 밖에 나가 놀아. 한다. 마님은 도련님의 숙제를 대신 해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 이튿날 학교에서 돌아온 도련님과 상로아이가 이구동성으로 선생님이 집에 가서 제 손으로 쓰지 않고 엄마가 썼다고 야단해요. 라고 고해 바친다. 마님은 잠잠하고 도사리며 앉더니 이윽고 그래 그놈의 쌍놈의 선생이 뭐라 그러든 하고 묻는다. 꼭 내 손으로 써야 된대요. 엄마 쓴 것은 선생님이 안 보신대. 응? 마님은 얼굴이 금시에 시뻘겋게 되며 입술이 바르르 떤다. 이놈의 자식, 어디 보자. 마님은 그만 벌떡 일어나더니 치마를 뚝 따입고 와르르 툇마루로 나오다가 갑자기 생각난 말이 있는지 경대 앞으로 돌아와서 화장을 고친 후 이제는 바른 길로 거리로 내닫는다. 그는 지금 학교로 달려가 선생을 여지없이 퍼붓고 올 작정이다. 그리하여 이윽고 걸어가다가 문득 삼정 오복점 쇼윈도에 걸려있는 옷감에 눈이 팔려 잠깐 발이 멈춰진다. 빌어먹을 도적놈 하고 심중에 선생 얼굴을 그려본다. 선생의 박박 깎은 머리와 쾌활하고 성글성글하게 생긴 얼굴이 떠오른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가무잡잡하고 쥐어짜놓은 행주 같은 자기 남편의 얼굴이 생각나며 입에 생긋 웃음을 떠올린다. 자기가 쓴 글씨를 그 선생이 본다. 하는 그 사실을 엉뚱한 대로 연상시켜 본 까닭이다. 그놈의 자식. 마님은 또 한 번 속으로 웃고 귀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사랑을 애걸하는 젊고 거만한 기사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미소해 보며 스스로 만족하여 어깨를 뒤로 젖히고 오복점으로 들어간다. 물론 주머니에 돈이라고는 동전 한 푼 없지만은 몇천 원어치라도 마음에 드는 물건만 있으면 다 살 것 같은 태도이다. 그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던 일인지를 잊어버렸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서른 초반의 마님은 어딜 나가도 누군가에게 꿀리고 싶진 않았던지 집에 돈이 없고 쌀이 없어 공공해도 남들 앞에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꽤나 노력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허영심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참 우습죠. 아들이 선생님을 혼내주러 가면서 선생님을 연상하여 그런 멋진 남자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랑을 구하는 상상을 하고 또 옷가게 쇼윈도의 옷을 보곤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던 길인지조차 잊어버리다니요.
이 마님 참 재미있는 분이죠. 이 마님이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정말 드라마에 잘 어울렸을 것 같지 않나요? 왜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너무 곱게 자라서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부잣집 딸이 결혼했을 때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요. 그 속의 철없는 부잣집 안주인 같은 모습이어서 저는 재밌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귀엽게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백신혜의 일여인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Garden Party, 캐서린 맨스필드. 날씨는 더할 수 없이 좋았다. 주문을 하더라도 이 이상 가든 파티에 알맞은 날은 바랄 수 없을 것이다. 바람도 없고 따스한 데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다. 푸른 하늘에는 초여름의 때때로 볼 수 있는 얇은 금빛 안개가 끼어 있을 뿐 정원사가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잔디를 깎고 쓸었기 때문에 전에 데이지가 피었던 자리에 있는 장미 무늬를 새긴 검고 평평한 돌은 빛이 나는 듯했다. 장미꽃은 가든 파티에 오는 사람들의 눈을 자극할 유일한 꽃임을 누구라도 틀림없이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장미 자신도 알고 있는 듯 문자 그대로 몇백 송이의 꽃이 단 하룻밤 사이에 핀 것이다. 초록빛 나무는 마치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처럼 몸을 굽히고 서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남자들이 커다란 천막을 치러 왔다. 어디다 천막을 치면 좋을까요, 어머니? 얘들아, 나한테 물어봐야 소용없단다. 올해는 너희들에게 완전히 일임했거든. 내가 어머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특별한 손님 정도로만 생각하렴. 그러나 매그는 도저히 남자들에게 지시하러 갈 수 없었다. 그녀는 식사 전에 머리를 막 감았으므로 녹색 터번을 하고 젖은 밤색 머리카락이 두 볼에 찰싹 붙어있는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멋쟁이 조우주는 언제나처럼 실크 패티코트에 기다란 윗쪽오리를 걸치고 식사하러 내려왔다. 내가 가봐, 로라. 넌 뛰어난 예술가잖아. 로라가 버터빵을 손에 든 채 뛰어갔다. 집 밖에서 무엇을 먹을 핑계가 생겼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뭐든지 결정하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누구보다도 그런 일에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정원의 작은 길에 셔츠 차림의 남자 넷이 모여 서 있었다. 그들은 막대기에 똘똘 감은 천막을 들고 있었으며 각자 커다란 연장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로라는 그 모습에 압도되는 것 같았다. 버터빵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으나 그것을 둘 데도 없고 던져버릴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게다가 조금 근시인 듯한 표정을 하며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셨어요? 그녀는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꾸며대는 목소리같이 들렸기 때문에 그녀는 부끄러워져서 어린애처럼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당신들은 저 천막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아가씨. 키가 제일 큰 남자가 말했다. 그는 후리후리하게 크고 주근깨가 있었는데 연장 주머니를 조금 움직이더니 밀짚 모자를 뒤로 젖히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남자의 미소가 매우 상냥하고 친밀감이 있어서 로라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 작지만 검은 빛이 도는 푸른 눈을 하고 생각하며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는데 그들도 역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들은 물어뜯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로라는 생각했다.
일꾼들은 모두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게다가 기분 좋은 아침이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돼. 천막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저 백합이 있는 잔디밭이 어떨까요? 그것이 괜찮겠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버터빵을 들지 않은 손으로 백합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 남자들은 고개를 돌려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뚱뚱하고 작달막한 남자가 아랫입술을 내밀고 키 큰 남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별로 안 좋은데요? 하고 그는 말했다. 눈에 확 띄지 않는군요. 실은 큰 천막과 같은 것은... 그는 마음이 느긋해진 듯 로라 쪽을 돌아다 보았다. 어디든 눈에 확 들어오는 곳에 세워야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응석바지로 자라난 로라는 일꾼이 자기에게 눈에 확 들어온다는 따위로 말하는 것은 실례가 아닐까 하고 잠깐 생각했다. 그가 말하는 뜻은 잘 알고 있었다. 테니스 코트 구석은 어떨까요? 그녀가 다시 제안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악대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요. 악대가 옵니까? 다른 일꾼이 말했다. 창백한 얼굴을 한 남자였다. 거무스름한 눈으로 테니스 코트를 살펴보는 모습이 정말 초조해 보였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주 작은 악대예요. 로라는 조용히 말했다. 아마 악대가 작다든가 하는 것은 이 남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키 큰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봐요 아가씨, 저기가 좋군요. 저 나무 한 말입니다. 저쪽입니다. 저기라면 안성맞춤인데. 그는 카라카 나무를 보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카라카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폭이 넓고 반짝거리는 잎사귀와 노란 열매가 촘촘히 달려있는 아름다운 나무였다. 황량한 외딴 섬에 혼자 의연한 모습으로 서서 그 잎과 열매를 햇빛에 드러내는 것 같은, 이른바 현란한 고요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나무였다. 어떻게 하든 천막으로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없다고 로라는 생각했다. 이미 남자들은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 키 큰 남자가 혼자 뒤에 남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라벤더의 잔가지를 집어서 뭉개가지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로라는 그가 하는 짓을 보면서 라벤더의 냄새에 마음을 쏟는 남자에게 감복하여 카라카 나무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치고 몇 사람이나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인가. 아, 이 일꾼은 정말 멋있는 사람일 거야. 같이 춤을 추거나 일요일 밤에 식사를 하러 오는 멍청한 남자친구들보다 일꾼을 친구로 삼는 편이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훨씬 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을 거야. 모두가 다 이 되먹지 못한 계급적 차별 탓이야. 그때 키 큰 남자는 봉투 뒷면에 무언가 둥글게 매듭을 지어놓거나 그대로 늘어뜨려 놓거나 할 것들을 계속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계급적 차별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그런 눈치는 조금도 내지 않았다. 눈꽃만큼도. 그때 쿵쿵 하는 나무망치 소리가 났다. 어떤 사람은 휘파람을 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쪽은 괜찮은가, 형제? 형제라니. 얼마나 친밀한 말인가. 뭐랄까.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얼마나 흉함을 없는 기분을 품고 있는가를, 얼마나 인습의 하찮음을 경멸하고 있는가를 키 큰 남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로라는 그 작은 봉투에 그려진 것을 바라보면서 버터빵을 한 입 베어물었다. 그녀는 일하는 여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로라, 로라, 어디 있지? 전화야, 로라. 집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곧 가겠어. 그녀는 경쾌하게 뛰어서 잔디를 넘고 계단을 올라 베란다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들어갔다. 현관의 홀에서는 아버지와 로리가 회사에 나갈 준비를 하며 솔로 모자를 털고 있었다. 이봐, 로라.
로리는 매우 빠르게 말을 했다. 오후까지 내 옷을 좀 봐주지 않겠어? 다림질을 해야 할지 어떨지 좀 봐줘. 좋아. 그녀는 말했다. 갑자기 그녀는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로리에게 달려들어 재빨리 그를 끌어안았다. 난 파티가 정말 좋아. 안 그래, 오빠? 로라는 헐떡거리며 말했다. 좋고 말고. 로리가 따뜻하고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그도 또한 동생을 확 껴안고 나서 살짝 밀어놓았다. 빨리 전화나 받아. 전화였지? 참. 네, 키티니. 안녕? 점심 식사 때 오겠어? 그래, 와. 물론 기쁘지. 뭐 이것저것 긁어모은 식사야. 샌드위치 부스러기며 메링 과자 조각 따위가 남아있어. 정말 좋은 날씨야. 넌 화장하니? 오, 난 꼭 그렇게 할 거야. 잠깐만 기다려, 끊지 말고. 어머니께서 부르셔. 그렇게 말하고 로라는 앉은 채 몸을 뒤로 젖혔다. 뭐예요? 어머니, 안 들려요. 세리단 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흘러왔다. 요전 일요일에 썼던 그 멋진 모자를 쓰고 오라고 해.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일요일에 썼던 모자를 쓰고 오래. 좋아. 그럼 1시에 또 봐. 로라는 수화기를 놓고 머리 위에 두 팔을 올리어 숨을 깊이 쉬면서 뻗었다가 힘없이 내렸다. 아, 하고 한숨을 쉬고 한숨을 쉬자마자 재빨리 고쳐 앉았다.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온 집의 문이라는 문은 다 열려있는 것 같았다. 집안은 바삐 돌아가는 나직한 발소리와 끊임없는 말소리로 활기에 넘쳐 있었다. 조리실로 통하는 초록색 니스를 바른 도어가 힘차게 열리더니 둔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이번에는 키득키득 웃는 듯한 길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딱딱한 바퀴가 달린 무거운 피아노를 옮기고 있는 것이었다. 아유, 이 공기 좀 봐. 가만히 보자니까 공기란 왜 늘 이런지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바람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창문 위쪽에서 들어와 문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햇빛을 받은 작은 점이 두 개. 하나는 잉크빛, 또 하나는 은빛 사진 액자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장난치듯 하고 있다. 귀여운 두 점. 잉크병 위에 있는 것은 유달리 귀엽다. 따뜻한 느낌이 든다. 따뜻하고 귀여운 은빛 별이다. 그녀는 그것에다 키스를 하고 싶었다. 현관이 벨이 울리고 세이디의 나렴한 스커트가 계단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말하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도 울렸다. 세이디의 무관심한 목소리도 들려왔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기다려요. 세리단 마나님께 물어보고 올 테니까. 뭐야, 세이디? 로라는 현관이 홀로 갔다. 꽃장수예요, 아가씨. 사실 그대로였다. 현관 바로 들머리에 넓고 얇은 쟁반에 핑크빛 백합 화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다른 꽃은 없다. 백합뿐이다. 칸나 백합인데 커다란 핑크빛 꽃은 완전히 피어서 빛나고 있었으며 새빨간 줄기 위에서는 강한 향기가 풍기고 있었다. 오, 세이디. 하고 로라는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신음소리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 백합의 빨간 불꽃에 몸을 쬐기라도 한 듯이 움츠렸는데 손가락 속에, 입술에, 가슴 속에 그 불길이 타오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 잘못되었겠지? 그녀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이렇게 많이 부탁한 사람은 없을 거야, 세이디. 가서 어머니를 찾아봐. 그러자 마침 그때 세리단 부인이 왔다. 잘못된 게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부탁한 거야. 예쁘지? 그녀는 로라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어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진열장에 있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한번 칸나백합을 듬뿍 사보겠다고 생각했지. 가든 파티가 좋은 구실이 되어주었구나.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참견하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고 로라가 말했다.
세이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꽃집 남자는 아직 바깥의 수레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목에 팔을 감고 부드럽게 그리고 가만히 어머니의 귀를 물었다. 그렇지만 얘야, 융통성 없는 엄마는 싫어하겠지? 그런 짓은 하지 말고 꽃집 남자가 들어오지 않니? 그는 다시 백합을 쟁반에 가득 담아 들고 왔다. 현관 들머리의 통로 양쪽에 한 줄로 나란히 놓아주세요. 하고 세리단 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됐지, 로라? 네, 좋아요, 어머니. 객실에서는 매그와 조우즈, 그리고 착한 꼬마 한스가 제대로 피아노를 막 옮겨놓은 참이었다. 이번에는 이 커다란 소파를 벽 쪽으로 붙이고 의자 이외의 모든 것은 두 방 밖으로 내놓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렇군요. 한스, 이 테이블을 모두 흡연실로 날라다 주어요. 그리고 청소기를 가지고 와서 융단에 난 테이블 자국은 지워 없애요. 아, 가만, 한스. 조우즈는 하인들 앞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도 기꺼이 그녀가 시키는 대로 따랐다. 그녀는 언제나 하인들에게 무언가 연극 배우의 역할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데가 있었다. 어머니와 로라한테 빨리 와달라고 일러줘. 네, 네, 조우즈 아가씨. 그녀는 매그 쪽을 돌아보았다. 피아노 소리가 어떤지 알고 싶구나. 오늘은 노래하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이 세상은 지겨워를 한번 해볼까? 딩딩딩딩딩. 피아노가 갑자기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하자 조우주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팔짱을 꼈다. 슬프고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어머니와 로라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 세상은 지겨워. 눈물 한숨. 사랑은 덧없이. 이 세상은 지겨워. 눈물 한숨. 사랑은 덧없이. 이제는 굿바이. 그러나 그 굿바이라고 하는 데서 피아노는 한층 더 절망적인 소리로 울렸으나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활짝 개어 노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좋지요, 어머니? 그녀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이 세상은 지겨워. 희망은 사라지고 꿈인가 현실인가. 이때 세이디가 들어왔다. 뭐야, 세이디? 저 마나님, 요리사가 샌드위치에 꽂을 기가 있느냐고 묻는데요. 샌드위치에 꽂을 깃발이라고? 세이디? 세리단 부인은 꿈꾸듯 그 말을 되풀이하였다. 그 얼굴 표정에서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아차렸다. 잠깐 기다려. 그리고는 그녀는 분명하게 세이디에게 말했다. 10분만 있으면 가지고 가겠다고 요리사에게 일러줘. 세이디가 나갔다. 자, 로라. 어머니는 빠르게 말했다. 같이 흡연실로 가자. 봉투 뒤엔가 어디에 이름이 써 있을 거야. 그것을 좀 써줘. 매그야, 빨리 2층에 가서 그 젖은 것을 머리에서 벗어놓아라. 조우주는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어. 내 말이 들려? 오늘 밤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일러바쳐도 괜찮아? 그리고는 조우주야. 조리실에 가거든 요리사를 잘 달래줘. 오늘 아침은 그녀가 걱정되는구나. 봉투는 시계 뒤에서 가까스로 발견되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곳에 끼어들었는지 세리단 부인으로서는 통 알 수가 없었다. 틀림없이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내 핸드백에서 훔쳐냈을 거야. 나는 집어넣은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거든. 크림치즈에 레모네이드. 이건 다 만들었니? 네. 달걀과... 세리단 부인은 봉투를 떼어들고 바라보았다. G라는 글자 같구나. G일 턱은 없는데 말이야. 올리브예요. 로라가 어머니 어깨 너머로 보면서 말했다. 그래, 그래. 올리브라는 글자군. 정말 괴상하게 짜일 뻔했구나. 달걀과 올리브. 겨우 끝나자 로라는 그것을 조리실로 가져갔다. 가보니 조우즈가 계속 요리사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는데 요리사는 조금도 무섭게 보이지 않았다. 이런 훌륭한 샌드위치는 구경조차 한 일이 없어.
조우주가 매우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몇 종류가 있다고 했지? 15? 15입니다요, 아가씨. 정말 훌륭해요. 요리사는 기다란 샌드위치 나이프로 빵 부스러기를 밀어젖히면서 활짝 웃었다. 고드버에서 왔습니다. 세이디가 대기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창 밑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드디어 슈크림이 도착한 것이다. 고드버는 슈크림으로 알려진 가게였다. 아무도 집에서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날라다가 테이블 위에 놓아줘. 요리사가 지시했다. 세이드는 날라다 놓고 문께로 돌아왔다. 물론 로라도 조우주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정신을 팔지는 않았다. 그래도 역시 슈크림이 굉장히 맛있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리사가 덤으로 붙어있는 설탕을 털어내면서 나란히 놓기 시작했다. 이런 걸 보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온갖 파티가 생각나는구나 하고 로라가 말했다. 그래, 지나간 일을 회상한다는 것 따위를 싫어하는 현실주의자인 조우즈가 말했다. 가볍고 부풀어 있는 느낌이 들어 정말 훌륭하구나. 하나씩 먹어보세요. 요리사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어머, 정말 먹을 수 없어. 아침 식사를 막 끝냈는데 슈크림을 먹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러나 2분 뒤에 조우주와 로라는 거품이 알맞게 인 크림을 맛볼 때에만 볼 수 있는 방금 먹은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 같은 눈빛을 하고선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뒤곁을 돌아서 뜰러 나가보자 얘 하고 로라가 말을 꺼냈다. 저 사람들이 천막을 어느 정도나 쳤는지 보고 싶어.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뒤곁에는 요리사, 세이디, 고드버의 점원, 게다가 한스까지 어울려 있었다.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저... 요리사는 놀란 암탉 같은 소리를 질렀다. 세이드는 이빨이라도 아픈지 두 손을 양볼에 대고 서 있었다. 한스의 얼굴은 이해하려는 노력 때문에 찌푸린 표정이 되어 있었다. 고드버의 점원만이 재미있어 하는 듯이 보였는데 그가 끄집어낸 이야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답니다. 하고 요리사가 말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디서? 왜? 언제? 그러나 고드버의 점원은 자기가 꺼낸 이야기를 눈앞에서 날치기 당하는 것 같은 짓은 하지 않았다. 요 아래에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가씨? 알고 있느냐고? 물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스콧이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짐수로 했군이었어요. 오늘 아침 호크거리 모퉁이에서 이 남자의 말이 견인차에 놀라서 뛰는 바람에 그 남자는 내 동생이 쳐져서 뒤통수를 받쳤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로라는 고드버의 점원 얼굴을 뚫어질 듯 빤히 바라보았다. 모두들 그를 붙들어 일으켰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점원은 재미있다는 듯이 이야기했다. 여기 올 때 마침 시체를 집으로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요리사를 보고 말했다. 마누라와 어린 것을 다섯이나 남겨두고 갔어요. 조우주, 이리 와요. 로라는 언니의 소매를 붙들자 조리실을 빠져나와 녹색의 니스를 바른 도어 저쪽까지 그녀를 끌고 갔다. 거기서 멈추어 서자 도어에 기댔다. 조우즈 하고 그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죄다 그만둘 수 있을까? 죄다 그만둔다고? 로라? 조우즈는 놀라서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뜻이지? 물론 가든 파티를 그만두는 거야. 조우주는 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러나 조우주는 점점 더 놀랐다. 가든 파티를 그만둔다고? 이봐 로라,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런 짓은 할 수도 없지.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 엉뚱한 소리를 하면 못 써. 그렇지만 바로 대문 앞에 사는 사람이 죽었다는데 가든파티 따위를 할 수는 없지 않아? 사실 그것은 엉뚱한 일이었다. 그 작은 오두막집은 이 저택으로 통하는 가파른 고갯길 아래쪽의 골목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사이에 널따란 길거리가 있었다. 정말 너무 가까웠다. 그 오두막집들은 정말 눈 위의 호구로서 이 근처에 있어야 할 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연두 초콜릿색으로 페인트칠을 한 작고 엉성한 집이었다. 좁은 뜰에는 양배추의 밑둥, 병든 닭, 빈 토마토 깡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마저 매우 가난하게 보였다. 누더기를 연상시키는 갸냘픈 연기는 쉐리단가의 굴뚝에서 푹푹 솟아나는 커다란 은빛 깃털 같은 연기와는 전혀 닮지도 않았다. 그 골목에는 빨래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굴뚝장이, 구두수선공, 그리고는 집 정면의 벽 가득히 작은 새장을 걸어놓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아이들은 여럿이었다. 세리단 집안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 말씨가 상스럽고 게다가 무슨 병이 전염될지도 모른다고 하여 그곳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라고 나서 로라와 로리는 몰래 걸어가면서 이따금 그곳을 지나갔다. 불쾌하고 더러운 곳이었다. 그들은 몸서리를 치면서 나왔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디든지 가보지 않으면 안 되었고 무엇이든지 보아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갔다. 게다가 악대 소리가 들린다면 그 가엾은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생각해 봐요. 하고 로라가 말했다. 오, 로라. 조우주는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누구든 사람이 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악대의 연주를 그만둔다면 정말 견디지 못할 평생을 보내게 돼. 나도 역시 너처럼 가엾은 일이라고 생각해. 마찬가지로 동정하고 있어. 그녀의 눈은 험악해졌다. 그녀가 동생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그들이 어린애였을 무렵 자주 싸우던 때 그대로였다. 감상적이 된다고 해서 주정뱅이 일꾼은 되살아나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주정뱅이라고? 누가 주정뱅이라고 말했어? 로라는 화를 내며 조우주한테 대들었다. 그녀는 그들이 옛날 이런 경우에 자주 입에 담았던 것과 같은 말을 했다.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말 테야. 제발. 조우주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도 좋아요? 로라는 커다란 유리 도어의 손잡이를 돌렸다. 좋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얼굴빛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는 세리단 부인은 몸을 휙 돌려서 화장대를 등졌다. 그녀는 새 모자를 써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지금 막 사람이 죽었어요. 로라는 말을 끄집어냈다. 설마 뜰에서는 아니겠지? 하고 어머니가 말을 막았다. 그렇지는 않아요. 얜 정말 사람 놀라게 하는구나. 세리단 부인은 안도의 숨을 쉬고 나자 커다란 모자를 벗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들어보세요, 어머니. 하고 로라는 말했다. 숨가빠 하면서 목맨 상태로 그녀는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다. 물론 파티 따위는 할 수 없겠죠? 그녀는 호소하듯이 말했다. 악대도 많은 사람들도 오지요. 틀림없이 들릴 거예요, 어머니. 이웃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가까운걸요. 로라는 어머니가 조우주와 똑같은 태도를 짓는 것에 놀랐다. 어머니가 재미있어 했기 때문에 한층 더 견딜 수 없었다. 로라의 말을 조금 더 진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꾸나. 우리들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전혀 우연이야. 만일 거기서 누군가가 제 명으로 곱게 죽었다고 한다면 저런 답답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를 일이지만 파티는 역시 하게 되지 않겠니? 로라는 그 말에는 네 하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소파에 앉아서 쿠션에 술을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정말 우리는 심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어머, 얘는? 세리단 부인은 일어서자 모자를 손에 든 채 그녀가 있는 데까지 왔다. 로라가 막을 사이도 없이 어머니는 그것을 불쑥 씌웠다. 어때?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 모자는 내 거야. 너한테 잘 어울리는구나. 내게는 너무 야해. 이렇게 예쁜 내 모습을 본 적이 없어. 한번 봐.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손거울을 들고 비춰주었다. 그렇지만 어머니, 로라는 다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자기의 모습 따위는 보기도 싫었다. 그녀는 외면을 했다. 이번에는 세리단 부인도 조우주와 마찬가지로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로라.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희생이 된다는 것 따위는 생각지도 않아. 지금의 너처럼 모두의 즐거움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야. 저는 모르겠어요. 하고 로라는 말했다. 그리고는 훌쩍 방을 나와서 자기 침실로 들어갔다. 거기에 정말 우연히 그녀의 눈에 먼저 띈 것은 거울에 비친 아리따운 아가씨의 모습이었다. 검은 모자는 황금빛의 데이지와 길고 검은 빌로드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자기가 이런 모습을 보이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일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젠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는 기분이 되었다. 내 생각은 엉뚱한 것일까? 아마 그렇겠지. 한순간 그녀는 다시 저 가엾은 여자랑 어린애들이며 시체가 집으로 운반되어 가는 광경을 언뜻 머리에 떠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희미해져 현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생각되었다. 파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정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점심 식사는 1시 반에 이미 끝났다. 2시 반에는 파티 준비가 모두 다 되어 있었다. 녹색의 옷을 입은 악대가 이미 도착하여 테니스 코트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 키티! 하고 메이틀랜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은 어쩐지 정말 개구리 같지 않니? 연못 주위에 나란히 세우고 지휘자는 한복판에 잎사귀 위에 올라앉도록 했으면 좋았을 걸. 로리가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들뜬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로라는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해냈다.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만일 로리도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이라면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것이 옳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서 현관 홀로 들어갔다. 로리! 응? 그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돌아보고 로라의 모습을 발견하자 갑자기 그는 볼을 부풀게 하고 눈알을 휘둥그렇게 해 보였다. 놀랐어, 로라. 정말 굉장한데? 하고 로리는 말했다. 정말 멋진 모자구나. 로라도 그래? 하고 중얼거리듯이 말하고 미소를 지어 로리를 올려다보았을 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 뒤 이윽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악대가 갑자기 연주를 시작하고 임시로 고용한 급사들이 집에서 큰 천막 쪽으로 뛰어갔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짝을 지은 사람들이 천천히 거닐기도 하고 허리를 굽혀 꽃을 바라보기도 하고 인사를 나누기도 하며 잔디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마치 선명한 빛깔의 새가 오는 저녁나절만 세리단 내 정원에 내려와 앉은 것 같았는데 지금부터 그 새는 어디로 날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행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은 손을 잡고 볼을 가까이 대기도 하며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어머, 로라, 정말 건강하게 보이는구나. 모자가 참 잘 어울리는데. 로라,
스페인 여자 같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내 모습은 본 적이 없어. 그러면 로라는 완전히 들떠서 상냥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차는 드셨어요? 아이스크림을 드시겠어요? 시계풀 열매로 만든 얼음과자는 정말로 별미랍니다. 그녀는 아버지한테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아버지, 악사들한테도 뭐 마실 것을 좀 갖다 주어도 좋죠? 그리고 그 신바람 나는 오후는 서서히 무르익어서 서서히 퇴색하고 천천히 입을 오므렸다. 이렇게 즐거운 가든 파티는 처음이에요. 정말 성대한 잔치였어요. 정말 참. 로라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어머니를 도왔다. 둘은 완전히 마칠 때까지 포치에 나란히 서 있었다. 이제 끝났다. 죄다 끝났어. 휴. 하고 세리단 부인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와요. 로라, 새 커피라도 마시러 가자꾸나. 아이, 피곤해. 정말 대성공이야. 그렇지만 사실 파티는 질색이야. 뭐 때문에 너희들은 파티 같은 걸 열자고 하는지 모르겠어. 모두 휑한 천막안에 앉았다. 샌드위치 드시겠어요, 아버지? 귀는 제가 그린 거예요. 고마워. 세리단 부인이 하나 집어들고 샌드위치를 먹었다. 그는 또 하나를 먹었다. 오늘 언짢은 일이 일어난 걸 듣지는 않았겠지? 하고 그는 말했다. 그게 말이에요. 하고 세리단 부인은 손을 올리면서 말했다. 알고 있어요. 가든 파티가 중지될 뻔했어요. 로라가 연기하자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어머, 어머니. 로라는 그 일로 놀림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끔찍한 일이야. 하고 세리단 부인은 말했다. 게다가 그 남자는 혼자가 아니야. 바로 아래 골목에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 아이가 대여섯이나 있다는 이야기야.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세리단 부인은 불안한 손짓으로 컵을 만지작거렸다. 정말 아버지는 언짢은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들었다. 눈앞의 테이블에 샌드위치, 과자, 슈크림 등 손도 안 댄 것들이 있었다. 그대로 두면 버리게 되고 만다. 그녀는 희한한 생각을 했다. 좋은 일이 있어. 하고 그녀는 말했다. 바구니를 가져와. 그 가엾은 사람에게 이 훌륭한 음식을 갖다 주도록 하자. 어쨌든 아이들은 매우 좋아할 거야. 안 그래요? 틀림없이 이웃 사람들이 들리기도 하겠지요. 그런 때에 음식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안성맞춤일 수 없지. 로라?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계단 밑 선반에서 큰 바구니를 가지고 와요. 그렇지만 어머니,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로라가 말했다. 다시 한번 묘한 일이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인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파티의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가다니. 저 가엾은 사람은 그런 것을 고마워할까? 물론이야. 오늘은 내가 어떻게 된 것 같구나. 한두 시간 전에는 동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좋아요. 로라는 바구니를 가지러 뛰어갔다. 바구니는 가득 찼다. 어머니 손에 의하여 산더미처럼 채워졌다. 내가 가지고 가렴.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대로 빨리 갔다 와요. 아, 잠깐 기다려. 이 칸나백합 꽃도 가져다 줘라. 저런 계층의 사람들은 칸나백합 꽃을 매우 좋아한단다. 줄기 때문에 레이스 옷을 더럽혀요. 하고 현실주의자인 조우즈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알맞은 때 말해주었다. 그럼 바구니만 가져가. 그리고 로라. 어머니는 그녀를 따라 천막 밖으로 나왔다. 얘야, 절대로. 뭐예요, 어머니? 아니, 이 아이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지 않는 게 좋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갔다 와. 로라가 정원의 문을 닫았을 때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커다란 개가 그림자처럼 뛰어갔다.
길은 희뿌옇게 빛나고 아래쪽 우묵한 곳에 작고 엉성한 집들이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오후의 파티 다음에는 정말 적막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부터 언덕을 내려가서 어딘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그녀는 잠깐 발을 멈추었다. 저 키스 소리,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 스푼이 딸그락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짓이겨진 풀냄새가 어쩐지 그녀의 몸에 가득 차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 밖의 것은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녀는 점점 맑아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머리에는 정말 멋진 파티였다는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벌써 큰 길을 가로질렀다. 어두침침한 샛길이 시작되었다. 쇼를 걸친 여인과 태가 없는 모자를 쓴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남자들이 울타리에 기대섰고 어린이들이 문 밖에서 놀고 있었다. 낮게 웅성대는 소리가 초라한 작은 집안에서 들려왔다. 몇몇 집에는 등불이 켜지고 사람의 그림자가 마치 개처럼 창가에 어른거렸다. 로라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코트를 입고 왔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의 옷이 얼마나 멋지게 보일 것인가. 거기에 빌로드로 만든 리본이 달린 큰 모자. 그것을 썼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일까? 아, 보고 있을 것이다. 온 것이 잘못이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 때는 이미 늦었다. 이 집이 그 집인 것이다. 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검게 한데 모여 밖에 서 있었다. 문 옆에 나이 많은 노파가 소나무 지팡이를 짚고 의자에 앉아 바라보고 있었다. 발을 신문지 위에 얹어놓고 있었다. 로라가 가까이 가자 말소리가 그쳤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로라는 마음이 몹시 조마조마했다. 빌로드 리본을 어깨 위로 늘어뜨리면서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여인에게 물었다. 이 집이 스코트시 댁인가요? 그녀는 야릇한 미소를 띠며 그래요? 하고 말했다. 아,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 그녀는 문에서부터 나 있는 뜰 안길을 걸어가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했다. 이상스럽게 훑어보는 이 눈초리에서 도망치고 싶다. 어디에건 이 여인들의 쇼월 아래라도 좋으니 숨어버리고만 싶었다. 바구니만 놓고 돌아가야겠다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바구니를 열어볼 때까지 기다리지도 말아야지. 그때 문이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몸집이 작은 여자가 어두침침한 속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스코트시예요? 하고 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말했고 그러자 그녀는 좁은 낭하에 갇히고 말았다. 괜찮아요.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바구니만 맡겨두고 가면 돼요. 어머니가 보내셔서 어두침침한 낭하에 서 있는 몸집이 작은 여인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그녀가 친절하게 말함으로 로라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희미한 등불에 비춰진 지저분하고 천정이 낮고 좁은 부엌에 들어와 있었다. 난로 앞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엠마, 그녀를 안내한 작은 몸집의 여인이 말했다. 엠마, 아가씨가 왔어요. 그녀는 로라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뜻있는 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저 애의 언니 되는 사람입니다. 저 애의 실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로라는 말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단지 이것을 전하러 왔을 뿐이니까. 하지만 그때 난로 앞의 여인이 몸을 휙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벌겋게 퉁퉁 부어 눈이나 입술 등이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녀는 로라가 어째서 그곳에 왔는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무슨 까닭일까? 어째서 이 낯선 여자가 바구니를 들고 부엌에 와 있는 것일까? 그녀의 가련한 얼굴은 또다시 일그러졌다. 괜찮아요. 또 한 사람의 여인이 말했다. 제가 아가씨에게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가 말했다. 제발 저 애의 실례는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부석부석 부어있는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로라는 그만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복도로 나왔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곧장 침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죽은 남자가 눕혀져 있었다. 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엠마의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로라의 옆을 빠져나가 침대 가까이 갔다. 무섭지 않아요. 여인의 음성이 부드럽게 어쩐지 장난기가 섞인 듯이 들렸는데 그녀는 하얀 천을 들쳤다. 아주 착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고요. 이리 가까이 와 보세요. 로라는 가까이 다가갔다. 젊은 남자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너무도 평화롭게 잠들고 있어서 그를 바라보는 두 사람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 평화롭게 잠들고 있다. 꿈을 꾸고 있으면 틀림없다. 두 번 다시 그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그의 머리는 베개에 파묻혀 있고 눈은 감겨져 있다. 눈은 감겨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꿈의 세계를 거닐고 있다. 가든 파티나 바구니나 레이스 달린 옷들이 지금의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것들로부터 아주 먼 세계에 가 있는 것이다.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들이 깔깔대며 웃고 있는 동안에,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골목에서 일어난 것이다. 나는 행복해. 만사가 뜻대로. 하고 그 잠들어 있는 얼굴이 말하고 있다. 나는 벌써부터 이렇게 되리라 믿고 있었다.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울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말을 걸지 않고는 방을 나올 수 없었다. 로라는 어린애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모자를 쓰고 와서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이번에는 엠마의 언니를 기다리지 않았다. 혼자서 겨우 그 집을 빠져나와 골목을 지나고 검은 사람의 그림자를 지나쳤다. 골목 모퉁이에서 그녀는 로리를 만났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왔다. 로라냐? 응. 어머니께서 걱정하고 계셨어? 아무 일도 없었니? 응, 괜찮아. 아, 로리. 그녀는 그의 팔을 붙들고 그에게 온몸을 기대었다. 아니, 울고 있잖아. 로라는 고개를 저었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로리는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다. 울 거야 없지 않니? 그는 정겹고 부드럽게 말했다. 무서웠어? 응. 로라는 흐느꼈다. 정말 멋있었어. 그렇지만 로리. 그녀는 말을 끊고 오빠를 올려다보았다. 인생이란. 그녀는 더듬거렸다. 인생이란.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그녀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좋았다. 그에게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겠지. 하고 로리는 말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화창한 날씨에 잘 가꾸어진 넓은 정원에서
화려한 가든 파티가 있는 날, 집 앞 가난한 마을의 한 젊은 남자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로라는 그가 남긴 미망인과 다섯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미안한 마음에 파티를 중지하자고 하죠. 하지만 그 요청은 묵살됩니다. 다른 가족들에겐 누군가의 죽음은 그다지 의미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티가 끝난 후 음식을 가지고 그 죽은 마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로라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로라가 지금껏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지켜오던 우아함이나 교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고 한낱 케이크 조각으로는 전혀 위로가 될 수 없는 불행한 삶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세상과의 만남으로 로라는 새로운 삶의 이면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것을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고 우아한 삶도 인생의 한 면이고 불행하고 고달픈 삶도 인생의 또 다른 한 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